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크리에이트의 마지막 고비.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onSubmit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create content component의 onSubmit props를 실행하도록 했죠. 그럼 누가 실행돼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앱 컴포넌트에 컨텐츠의 끝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해야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기존에 이제 추가되어 있었던 데이터들의 id 값을 쭉 읽어서 1 더 큰 id 값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이제 할 때마다 찾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어딘가에 적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요. this state가 아니라 max content id는 3으로. 여기 있는 이 3은 누구랑 같아야 돼요? 마지막 컨텐츠 아이디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state의 값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 객체의 값으로 한 이유는 max content id라고 하는 저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추가할 때, push할 때 id 값을 뭐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정보일 뿐 UI에 영향을 줄 이유가 하등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우리가 state 값으로 안 해도 돼요. 하면은 뭐랄까 불필요한 렌더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쟤는 바깥으로 뺐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그냥 다 넣으세요. 조금 비합리적일 뿐입니다. 자, 됐고요. 그럼 제가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될 때마다 기존의 max content id의 값을 일단 1 증가시킬 거예요. 이러면 1씩 증가되겠죠? 그리고 저는 id 값은 요거이고 title 값은 요거이고 dsc의 값은 이것인 객체를 생성해서 그걸 어디다가 추가한다? 컨텐츠의 끝에다가 추가한다. 자,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디스스테이트 컨텐츠 푸시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되죠. 왜요? 이렇게 우리가 스테이트의 값을 직접 수정하면 리액트가 그걸 몰라요. 변경됐다는 걸.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setState 써야죠. setState.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thisState 컨텐츠의 값을 바꿨기 때문에 thisSetState 하고서 컨텐츠의 값을 이렇게 바뀐 컨텐츠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중괄호 빠뜨렸네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자, React 땡땡땡 Submit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끝에 이렇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id 값은 마지막 거가 3이었는데 id는 4가 됐고요. 추가가 됐고 추가된 거에 따라서 화면도 잘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리액트의 어떤 성능을 개선하려고 할 때 굉장히 까다롭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좀 더 좋은 방법은 concat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은 잠깐 좀 바꿔볼까요? 자, 저는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을 켰습니다.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생긴 배열이 있을 때 저 배열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push를 통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면 오리지널 배열의 값이 바뀌어요.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arr은 이제 1, 2, 3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arr 2, 1,
이 상태에서 arr2.concat입니다. concat은 concatenate, 즉 결합하다라는 뜻인데 3을 주게 되면 요 3이 오리지널 데이터에 추가가 돼요. 그리고 저는 그 결과를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받고 result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1, 2, 3이 됩니다. 즉, push를 통해서도 원소를 추가할 수 있고 concat을 통해서도 추가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push는 원본을 바꿔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rr 이렇게 됐죠? 근데 concat은 원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쵸? 원본은 그대로인데 이 concat을 실행하면 원본을 변경한 새로운 배열이 return됩니다. 그럼 우린 요걸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여러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잘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이 그 state에다가 값을 추가할 때는 push와 같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변경하는 걸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concat처럼 오리지널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쓰세요. 제가 적용해 볼게요. 자, 기존에 있었던 요것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오리지널 데이터인 state content를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this state의 content에 concat 해서 여기에다가 이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나온 return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는 content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content를 setState의 값으로 이렇게 줘요. 그러면 기존의 setState가 가지고 있었던 값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로 교체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이 위쪽에 있는 방식을 썼다. 그러면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에,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의 배열에 값을 하나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나중에 여러분이 퍼포먼스, 즉 성능을 개선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 방법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원본 데이터를 바꾸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state에 갱신할 것인가 라는 방법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십시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잘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죠. 저는 React, Hello, React 이렇게 하고서 Submit을 했을 때 컨텐츠의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경고창이 나오네요. 그리고 4가 뜨고요. 경고창 지워야죠. 여기서 Create Content에 있는 alert을 지워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감격받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좀 힘들긴 하셨겠지만 뭘 했냐? CRUD에서 React를 이용해서 Create하는 걸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적인 오퍼레이션인 create와 read 다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축하받아야 돼요. 축하 충분히 하시고 와, 내가 이걸 했네 감상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